훈련이 잘된 그런 코끼리를 보시한다 그런 말이요. 칠지가 구적이라. 칠지는 이제 다리가 네 개죠. 그 다음에 귀가 두 개죠. 그 다음에 코가 하나죠. 그래서 칠지라고 합니다. 칠지가 구적하며 연치가 성장하고 아주 나이가 젊어. 그래서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씩씩하고 육아가 청량하고 우리가 코끼리의 코가 보통 두 개인 줄 아는데 여기는 이제 여섯 개의 코가 아주 훌륭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섯 개의 코가 훌륭하고 구색이 홍적이 그 입 속은 아주 붉고 붉은 것이 유여연하이라 마치 붉은 연꽃과 같고 참 그 코끼리에 대해서 표현을 잘했죠. 형체는 선백이라 몸은 흰 코끼리니까 몸은 아주 깨끗하게 흰 색깔인 것이 비어 설산하며 마치 설산과 같으며 금당위식하고 금으로 된 깃대로 꾸밈 장식을 하고 또 보망나부에서 보배 그물로서 그 펼쳐가지고 덮었고 이런 것들도 그 지금 스리랑카에서 그 켄지 사원인가 거기에 부친 치아사리 행사할 때는 코끼리를 참 장식할 수 있는 데까지 장식을 하는데 이런 데서 다 기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종종 묘보로 가지가지 묘한 보배로 그 코를 장엄한다. 그래서 근자 흔한하여 보는 견자가 보는 사람이 다 아주 기뻐하고 아주 볼만한 거리로 여겨서 무유염족이라 싫어함이 없고 초보 말지에 말리를 걸어가며 정불피곤이라 일찍이 피곤해하거나 실증냄이 없다. 그 코끼리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이제 코끼리하고 같은 부류로 이제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혹 다시 조량 마보호대 아주 잘 길들여진 그 마보를 말을 보시하되 재상이 구족하고 여러 가지 상이 구족하고 구족해서 유여 천마하며 마치 천마와 같으며 뭐 우리 역사에 유명한 말 적토마라고 있죠. 천마와 같으며 묘보 원륜으로 아주 아름다운 보배 원륜으로서 이위 광식하며 아주 빛나게 장식하고 진금 영망으로 진금으로서 방울을 이제 짜가지고서 그물처럼 짜가지고서 달리면 그냥 방울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라부 기상이라 그 위에다가 덮고 행보가 평정에 걸어가는 것이 아주 평정하고 승자가 안 오네 말 탄 사람이 아주 편안하도록 그렇게 그런 말 수위 소왕에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속질 여풍하며 빠르기가 마치 바람과 같으며 유역 사주에 사주로 돌아다니며 자제 무해하니 보살이 이 상보와 마보로서 코끼리와 말로서 혹 봉양 부모와 부모에게도 봉양하고 그리고 선지식에게도 봉양하며 혹은 급시 빈핍 고뇌 중생에게 아주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에게도 보시를 하되 그 마음이 확 트여가지고 광연해서 불생해린하면 조금 더 후회하거나 뉘우침이 없고 담배 증 흥경하여 더욱더 기쁘고 경사스럽게 보시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생각하며 입가 비민하여 더욱더 그 가난한 사람, 고뇌 받는 사람 그런 이들을 어엿비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 수 보살덕하며 보살덕을 닦으며 보살심을 청정하게 해서 이 성근으로 여시 회향하나니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그게 이제 중요하죠. 보시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하되 그 보시한 것이 어떻게 회향되어야 하느냐 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용기심이다. 내가 늘 그러죠. 회향은 그 마음을, 보시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시 뒤에
우리가 그 보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여기 시편에는 일일이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시하면서 그 열 가지 이상씩 그런 선용기심, 그 마음 잘 쓰는 것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소위 일체 중생이 주 조순성하해서 조순 아주 조화롭고 순한 그런 그 법에 머물러서 일체 보살 공덕을 증장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들이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체 보살의 공덕에 일체 보살의 공덕을 증장하기를 그렇게 이제 발언하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선교성의 성을 얻어서 아주 훌륭한 방편, 선교는 훌륭한 방편의 법을 얻어서 능수 출생 일체 불법하며 능에 따라서 일체 불법 출생하기를 원하며 중생이 전부 그렇게 좀 했으면 보시하면서 그 마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기 뭐 아까도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도 급식 활동 많이 하죠. 또 우물 파주기도 많이 하고 저기 동남아로 뭐 또 저기 저 네팔 같은데 지진 난데 그런 데 가서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뭐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는데 학교를 뭐 여섯 개를 지어줬는가. 아, 그 저기 우리 불교계에서도 하고 뭐 불자들도 가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회향이 없어요. 되게 보면 가서 일회적이라 그렇게 이제 우물을 파주면 딱 우물 파주는 걸로 그래 끝나고 내가 그 얘기 자주 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급식 활동하면서 조그마한 명함에다가 말하자면 명함판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다 불교 부처님 말씀 간단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받는다.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과보를 거두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거둔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딱 명함 같은 데다 딱 쓰고 그래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 돌려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그 비닐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런 한 부처님 말씀을 그 새긴 그런 명함 한 장 넣고 거기다가 일회용 그 커피 믹서 커피 그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렸다는 거예요. 금방 물리가 나버리는 거야. 아, 이거 밥만 먹이고 돌려보낼 게 아니다. 부처님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게 좋겠다. 내가 여기서 자꾸 이야기한 게 헛소리가 아니냐. 그게 실행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 어느 구석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밥만 먹이고 돌려보내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한다고. 부처님은 어떤 방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부 부처님 말씀 전하기 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 자체도 물론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우물 파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정말 보살행이거든. 정말 그것만 찬탄해도 뭐 한없이 우리가 찬탄할 거리는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여기서 늘 보면은 회향이 따르잖아요. 불법으로서 회양하도록 하는 거, 그걸 잊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밥을 한 걸 주더라도 그렇고 우물을 파주더라도 그렇고 학교를 지어주더라도 그렇고 늘 부처님 법과 연관되도록 그런 다리를 놔주는 거, 그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그 현대불교 기자가 아주 그걸 들고 와가지고 스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야. 보니까 그 안에 커피도 들어있고 아 식사하고 나서 그 명함 보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 읽고 또 커피가 들고 가서 타 먹고 초콜릿 하나 먹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읽고 그 광경을 내가 그려보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주 근사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밥 공양 올린 것보다 정작 복은 그 명함 한 장에 들어있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몇백 배 몇천 배의 그 복이 따라올 겁니다. 그 내가 늘 그러죠. 부처님은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부자냐. 저기 불국사 통사 뭐 그 좋은 걸 좋은 사찰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됐는데 어째서 부처님은 그렇게 부자냐.
밥 한 그릇 누가 이렇게 보시한 적 없다. 다만 진리의 말씀 그것을 보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냥 흘려버릴 일이 아닌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뭐 사국의 하나만으로 뭐가 공백이 얼마라고 입이 쩍 벌어져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야기해놨죠. 사국의 한마디가 한마디의 공덕이 그렇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 속에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야. 그 사국의 그 뭐라고 그까지가 그 한마디에 어째서 공덕이 그렇게 많으냐.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실험해야 될 구절이라 그게. 거짓말 했을 리는 없잖아. 어째서 그 사국의 한마디가 범수지상 계시어만 그거 몰라서 그 한마디의 공덕이 그렇게 큰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틀림없고 여기서 회양이 늘 이제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원리에 의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선교 성어를 얻어서 선교 방편의 가르침을 얻어서 일체 불법을 따라서 출생하기를 원하며, 이 원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천수경 강의할 때 원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3분의 1이 돼. 뭐 발사 홍선 발언이 김영래 삼보 무슨 뭐하고 또 중간에 뭐 무슨 원 해가지고 원이 그 짧은 천수경 속에 원이 한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또 가끔 불공 이야기 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 하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독불공이었지. 지금은 독불공이 하나도 없, 다 사라져버렸고, 전부 이제 합동으로 그렇게 추원하고 마는데, 우리 어릴 때는 합동불공이라는 게 없었어.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전부 독불공 다 해줘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정초에 하루에 100명씩 막 오는 거야. 100명 이상 올 때도 있고. 그거 이상 오는 사람도 다 독불공 해줘야 돼. 그 하는 방법이 있어. 천수경 그 길어서 못해. 유치청사 그 좋은 법문도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어. 그저 오라고 해놓고 추원문만 근사하게 하는 거야. 추원만. 추원 근사하게 하고 특히 그 집 가족 이름 부를 때 큰 소리로 그 불공 제자 귀에 쏙 들어가도록 재고추 상고추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 5분 안 걸려. 그 다 해도. 축은 뭐 앞뒤 할 거 없거든. 그렇게 하면 100명에 200명도 다 불공 해 맞춰. 한법당에서. 그런데 만족해. 불자는 그걸로 만족한 거야. 천수경 안 외워주고 반야심경도 안 외워주고 유치청사 하나도 안 해도 만족해. 왜 그러냐. 그들이 바라는 바 그게 뭐예요. 원이라.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감이라. 거기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부침인데 축은 딱 해가지고 그 가족들 이름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고, 분명하게 들리게 못해주면은 나중에 또 따집니다. 아 우리 축은 안 나갔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 여러분 당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따집니다. 우리 축은 안 나갔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그래 꼭 새로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거. 그겁니다. 원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 200명 불공을 한법당에서 다 해치운다니까. 독불공을. 그러면서 그분들 다 만족하게 해. 충분히 만족하게. 왜냐? 기대감에 충족시켜주니까.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 이름 딱 불러가고 부처님 가피력으로 금년 내내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그 소리 들으려고 딱 기대하고 있다가 그 소리 딱 들으면 그만 만족한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지기공 공지색 그거 뭐 할 거 없어 그거. 네가 아나 내가 아나 그 색지기공 공지색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수경 강의할 때는 늘 그 얘기를 그전에 했었어요. 요즘은 천수경 강의를 안 하지만 내 천수경 강의 속에 아마 그거 있을 걸, 책 속에.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더 신의 성하여 신의 성 믿고 이해하는 가르침, 이해하는 법을 얻어서 보조열에 무에 지력하며 열의 걸림없는 지혜의 힘 환하게 비치기를 원하며. 그렇죠. 믿고 이해하는 것. 신해 행정 아닙니까? 신해 행정. 일체 중생이 신해 행정 가지고서 열의 무에 걸림없는 지혜의 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마음속에 원하라 이 말이죠. 또 일체 중생이 발치성,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법을 얻어서 능보 발흥 일체 대원하면 일체 그 외 모든 원들을 크게 일으키기를 또 원하며 대원을 원한다. 그래서요 오직 원입니다. 원. 이 지금 한참 봄이 돼가지고 뭐 세상이 막 파릇파릇 돋고 그 또 꽃이 피고 야단이잖아요. 천지는 그 뭡니까? 전부 원자예요. 원. 원입니다. 원이 발현되는 일이에요. 그저 식물은 부디 봄이 와가지고 기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내가 몸부림치고 꿈틀거려서 내가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을 꽃 피우리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전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만 맞으면 내가 언젠가 내 꿈을 꽃 피우리라. 그런 게 지금 온 천지가 그냥 꽃 피운다고 야단 법석이잖아 지금. 생명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고. 또 원 일체 중생의 평등 바람일성을 구족해서 성만 일체 평등 선건, 일체 평등 선건을 성만하기를, 원만히 이루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성취 보성하여 보배의 가르침을 성취해서 생재불법, 무상지보, 모든 부처님의 법, 그리고 가장 높은 지혜의 법에 성취하기 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행 장엄성을 성취해서 보살행 장엄성, 그렇죠. 보살행같이 장엄스러운 게 없습니다. 화엄 뭘로 꾸민단 말입니까? 사람이 꽂힐 때는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게 꽃이죠. 그게 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신구의 삼업으로 보살행을 표현할 때가 그게 장엄이에요. 그게 화엄입니다. 꽃으로 장엄한다는 거. 무슨 뭐 매화꽃, 벚꽃, 무슨 목련꽃 잔뜩 심어놓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뭐 그 환경을 설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사행이라고 하는 꽃으로서 세상을 장엄한다. 그 다음에 계부보살 승하여 계부보살 제삼매화하며 보살의 모든 삼매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무변속질성을 얻어서 가는 빠른 그 가르침을 얻어서 무수급에 보살심을 깨끗이 하기를 깨끗이 해서 정건 사유하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유해서 요달 제법 모든 법 요달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최성 조순 대성을 성취해서 가장 수성하고 아주 조화롭고 순한 그런 대성법을 성취해서 선 방편으로서 훌륭한 방편으로서 보살의 지위를 갖추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성 최고광 견고 대성 가장 높고 넓고 견고한 그런 대성을 대성에 올라서 보능 운제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실어 날라서 계덕 지어 일체 지인이라 모두 일체 지혜의 지위에 이르기를 원할지니라. 일체 지혜의 지위가 뭡니까? 부처의 경지죠.
이것이 보살 마설의 마와 상과 말을 보시할 때 성근회향하는 것이니 위령 중생으로 이유입니다. 까닭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을 왜 그렇게 하느냐. 중생으로 하여 개덕 성어 무에 지성하여 무에 걸림없는 지혜의 성을 성에 올라서 구경 원만 구경해서 부처의 경지 불성에 이르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모든 중생들을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무슨 보시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좌 보시라 법상이죠. 사자좌는 법상을 보시할 경우 지금 뭐 우리가 법상을 사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참 조화롭게 해야 되고 모양이 그 법당 크게 하고 잘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턱대고 뭐 누가 법상하라고 1,000만 원 냈다 해서 1,000만 원 다 써가면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법당에 맞지도 않게 그렇게 크게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났으니까 여기 저 어떤 스님이 큰절 상당히 그 큰절 주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야. 꼭 그 법상에 올라가서 모양새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스님만 모시고 할 시대가 아니거든. 지금은 뭐 대학교 교수도 모시고 무슨 뭐 희극하는 사람도 모시고 코미디 한 사람도 모시고 무슨 탤런트도 모시고 배우도 모시고 또 뭐 비구니 뭐 할 것 없이 뭐 그 차별 없이 지금은 다 모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걸맞는 법상이 어떤 게 있을까 연구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뭐 김용옥 씨 같은 이 요즘 뭐 스님들 앞에서 강의하대. 그런 이 법상에 앉혀놓으면 강의는 잘하지만 법상에 앉혀놓으면 그건 또 모양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법상에 안 앉힐 수도 없고.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생각해낸 게 의자를 근사하게 만들었어. 이런 탁자를 딱 하고, 이거보다 조금 좁지. 이것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리고 의자를 상당히 괜찮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 의자에 앉으면은 큰 스님이 와서 앉아도 별로 손색이 없고 또 다른 뭐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앉아도 별로 거기에 거부감 없고. 무슨 뭐 탤런트가 와서 앉아서 해도 괜찮고 그렇게 연구했다고 이제 나에게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그 좋은 생각이라. 현대 법당의 법상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누구든지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아, 신도 회장도 그 앉아서 강의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보살님들도 가서 앉아서 강의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 이야기에는 그 얘기를 좀 그 하나의 그 절 운영하는데 하나의 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부처야 보살 마설이 자리를 보시할 때 혹시 소처 사자자 호대 있는 바 처한 바 사자자를 보시하되 귀좌 공하여 그 자리가 높고 넓어서 덮어놓고 높고 덮어놓고 넓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특 호묘 묘호하며 유리로 위족하고 유리로 그 법상에 발을 만들고 금루 금으로 만든 짠 실로서 만들어진 아주 유연한 천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이부 기상하며 그 위에 저 이렇게 펼쳐서 아주 장엄을 하고 근이 보당하고 양 옆에는 보배 깃대를 세우고 또 훈제 묘향하여 여러 가지 향기가 좋은 그 향기를 풍겨서 풍기며 무량 잡보 장엄구로서 한량 없는 여러 가지 보배 한 가지 보배 같은 뭐 그 단색은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배 장엄구로서 입이 장교하고 잘 꾸미고 금망 부상하며 금그물로서 금으로 짠 그물로서 위를 덮으며 또 보태의 풍요에 보배로 만든 그 풍경이 바람의 흔들림에 줄 묘음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자아내고 또 귀진 만개로
주보 전식하며 이건 이제 아주 만 가지 방법으로서 만 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 가지 아주 진귀하고 기묘한 만 가지 방법으로서 주잡 전식하며 곳곳에 메우고 파고 거기다 이제 메우고 그렇게 이제 해서 꾸미는 거죠. 박아 넣는 것을 전식이라 그래요. 그 돌을 이제 파고 거기다 다른 어떤 그 색깔이 있는 그런 또 돌을 갖다가 넣고 그런 그 예술품들 많죠. 인도에 가면 그 타지마할 궁전을 그 타지마할 그 궁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전도 전부 그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돌을 팠어요. 파고 그 안에다 다른 보석을 또 갖다가 이제 넣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전식입니다. 두루두루 전식하니 일체 신민의 일체 신하와 백성들의 소공처망이라 다 우러러서 공경하는 바라. 그렇죠. 법상이 뭐 자리가 크고 하면은 법상을 근사하게 그렇게 하면 좋죠. 또 그건 그 나름대로. 그러나 실용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정대왕이 독거 기상하여 관정대왕은 이제 그 말하자면 다음에 부처의 자리를 이어받을 정도의 큰 그 법이 높은 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양부제는 불심천자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곤룡포를 벗고 가사를 입고 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법문을 하고 경을 강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쯤 되면 관정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왕이 독거 기상하여 홀로 그 위에 앉아서 선포 법화하며 법을 선포해서 교화하며 만방 준봉 준봉하며 만방에서 받들며 그 왕의 부의 묘보 음신하니 다시 아주 아름다운 법이라서 몸을 장원했으니 소위 보광명보와 보광명보와 또 제청보와 대제청보와 또 승장만이보가 명정여일이라 밝고 맑기가 태양과 같고 청정유월이라 청량하기는 시원하기는 마치 달과 같다. 달과 같아서 주잡 본보험이 두루두루 꽉 차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비여 중성하여 마치 밤하늘에 그 별이 잔뜩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상묘 장엄이 제일 무비하며 아주 최고 훌륭한 장엄이 제일 가서 비교할 데가 없으며 해주 묘보와 해수 바다의 아주 수묘한 보배와 또 해 견고당보와 바다에서 나는 견고당보와 보의 기문 이포 기문은 이제 아주 기이한 그 문양 그리고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그 표식 이런 것으로서 가지가지로 장엄해서 대중 중에 대중 가운데서 최존 최성하며 가장 높고 가장 수성하며 지금 현실에서 이런 데서 밝혀놓은 환경에서 이야기해놓은 그런 그 궁전 장엄이라든지 그런 것은 무석의 대불 거기에 가면 이제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범궁 범천의 궁전이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지금 이 시대에 최고급 기술 최고급 자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환경에서 설명한 내용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라 그 저기 저 나무도 대리석보다도 더 비싼 나무가 있어. 새까만 색인데 대리석보다도 더 비싼 나무 대리석 중에서도 아주 고급 대리석만 갔다가 그렇게 이제 궁전을 꾸몄는데 내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그래서 많이 갔지 거기. 최존 최성하며 연부 당금과 이구 보증으로 때를 떠난 때가 없는 아주 보배
비단으로서 이관기사며 그 머리에 두르고 형 관정 위하여 관정 위를 누려서 왕 연부제, 연부제 왕한다 이럴 때는 왕자도 동사야. 왕천하 한다 이럴 때도 그런 말도 있어요. 명자에 보면 천하에 왕노릇을 한다. 왕 연부제, 연부제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제 하매 구종무량 대위덕력 코대 한량은 대위덕의 힘을